안녕하세요. 바비 영필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주문한 프로 얄리시트가 왔습니다. 네, 오늘 뜯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뒷차대와 시트 폴챈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제인자 시작하겠습니다. 커스텀에 주로 사용되는 범용 번데기 플랫 시트입니다. 알리에서 배송비 포함 $20에 구입을 했습니다. 배송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었고요. 적당한 크기의 색깔도 괜찮습니다. 앉아보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히 쿠션감도 있는게 괜찮네요. 시트 장착 전에 비뚤어진 차대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라인더 작업을 위해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 연료탱크 브라켓을 위해 쇳조각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적당한 길이로 자른 쇳조각을 차대에 용접해서 붙입니다. 탱크를 얹어봅니다. 딱 좋습니다. 이제 가습한 부분을 튼튼하게 영구적으로 고정해주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탱크 고정을 위한 볼트 체결 구멍과 나사산을 내어줍니다. 사용할 드릴 날은 스텝비트입니다. 날 하나 가지고 여러 크기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할 탭은 M10의 피치 1.25mm로 나사산을 내어줄 것입니다. 시트 앞부분을 고정할 수 있도록 탱크 브라켓에 홈을 파줍니다. 시트 후면부 고정하는 지지대 위치를 잡아봅니다. 용접을 하던 도중에 뒤늦게 CDI 유닛을 제거했습니다. 혹시나 망가지지 않았는지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용접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속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면 끝입니다. 유니트. 아, 왜 그대로 틀었어요 또? 어디 틀린 너? 일부러 틀었다. 다행입니다. 불은 잘 붙나 보네요. 시트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용접합니다. 후미 등 장착 고정부를 용접해 봅시다. 용접동 제거는 필수입니다. 삐뚠 것 같지만 착시 효과입니다. 배선의 각종 모듈을 차대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기쁨의 세레모니. 스로틀 감을 때마다 스로틀 와이어가 터지기 직전의 느낌과 거의 비슷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뜯어봤습니다. 다행히 와이어가 터진 것 같진 않은데 엄청 꼬여있네요. 아마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꼬인 와이어는 쉽게 끊어집니다. 클러치 와이어도 마찬가지고요.